안녕하십니까. K사전 리포트 김현석입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충곤증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드디어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카드 파스칼의 레퍼런스 쿨러 디자인이 유출되었습니다. 해외 유명 매체 비디오 카드지에 유출된 기사에 따르면 모델명은 지포스 GTX...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080-1070이며 기존의 레퍼런스 쿨러와 전반적인 콘셉트는 유사해 보이지만 쿨러 커버 디자인이 직선형 커팅이 많이 가미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루머로서 정확한 정보는 엔비디아의 공식 발표를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ID 소프트사의 FPS 게임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는 둠의 최신작 클로즈 베타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둠 최신작은 둠3 이후 12년 만에 출시되는 게임으로 올 상반기 최고의 히트작으로 평가받는 게임입니다. 현재 K사존 벤치마크 프로파일러 조성환 씨가 미친 듯이 아주 신나게 게임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장 상황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기자? 죄송합니다. 현재 리포터가 둠에 심취해서 제대로 된 취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둠의 최신작은 2015년 5월 13일에 공식 발매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맥스틸사가 2016년 상반기 협력사 워크샵을 진행했다는 소식입니다. 경주 힐튼에서 진행했으며 현장에 지금 리포터가 나가 있으니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석 특파원입니다. 자, 지금은 저기 여기 경주입니다. 벚꽃이 만개하고 바람이 따뜻하고 나들이를 가고 싶은 그런 계절입니다. 지금 저는 경주 힐튼 호텔 앞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2016 상반기 맥스틸의 협력사 워크샵이 있습니다. 과연 이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로우미 따라오시죠. 예. 워크샵은 커메이의 박재관 대표님의 비전 설명을 시작으로 향후 커메이의 야심과 포부를 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저희 K사전도 짤막하게나마 파티할 시간을 배려해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발표 후에는 맛있는 저녁 식사와 즐거운 레크레이션도 진행되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야, 그거 넣은 거 아니죠? 예? 뭐? 아 진짜 그거 넣은 큰일 나요. 어? 진짜 뭐? 지금 촬영하고 있어? 차후 2017년 맥스틸사의 상반기 워크샵은 미국에서 할 것이다라는 맥스틸 대표님의 소식 학수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IT 전문기업 기가바이트가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스프링 챔피언십 2016에서 메인 스폰서로 참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김현빈 특파원이 취재를 갔습니다. 김현빈 기자? 예, 여기 현장 부스에는 수많은 인파로 가득한데요. 현장 분위기는 정말 후끈하다 못해 화끈할 지경입니다. PC 하드웨어 제조사로는 굴지의 기업인 기가바이트 부스에는 현장의 열기에 발맞추기 위해 신제품들과 최신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제품들이 참관객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히오스 유저들의 입맛에 들기 위해 체험 위주의 부스 구성이 인상적입니다. 그 외 자세한 소식은 K사존 리포트 기가바이트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K사존 센스 김현빈이었습니다. 이상 K사존 리포트 김현석이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사랑합니다.